안녕하세요, 여러분. 3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8회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 있죠.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점수가 좀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일단 뭐 기준 점수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특히 근현대사 순서 배치 같은 거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해설 강의, 그 다음에 또 제가 해커스 잡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다음에 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청동기 시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바로 가보면,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했다 그러면 신석기죠. 가락바퀴도 신석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면 철기 시대가 되겠죠. 당연히. 자, 겉부집을 사용해서 비파형 농업을 제작한 게 답입니다. 만약에 철기 시대라면 세형 농업이겠죠. 자, 움집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면 역시 신석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도 물론 움집이 있지만 처음 만들어졌다. 신석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인데, 위서동이 전에 나온 얘기니까 아마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선 뭘 봐야 돼요? 10월 달에 제철 행사를 했는데 동맹이다. 그러면 동맹행이라는 제철 행사는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제철 행사가 부여는 12월에 영고고, 그다음에 동해는 10월에 무천이고, 삼한 지역은 5월달하고 10월달에 각각 하는데, 마침 제시문 날을 보니까 5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삼한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문신을 하는 게 삼한의 풍습입니다. 문신이라든가 편두, 그죠? 머리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자, 여기도 삼한 중에서도 변한이죠. 변한에서 철을 생산합니다. 삼한에 변한지는 마한이 있는데, 그중에 변한이죠. 자, 소도가 존재하는 게 삼한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틀린 거고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책화가 동해에 있는 풍습이라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자, 일책십이법은 부여나 또는 고구려에 있는 풍습입니다. 역시 틀렸네요. 그쵸?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러면 고구려는 맞는데 지금 삼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조선의 팔조법이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자, 그럼 고조선에서, 자, 어떤 설명이 옳은 것인가 보시면,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는 삼한이에요. 만약에 이게 군장 중에서 옥조와 동해라면 읍군 삼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골품제는 나중에 신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회의도 고구려의, 자, 귀족회의죠. 그 다음에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가 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세기, 기원전 3세기경에 이미 고조선은 뭐합니까? 왕후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부왕이나 준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고 상대부 관, 그 다음에 장군, 뭐 이런 관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국가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여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뭐 평이한 문제들이 쭉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진대법 물어볼 것 같아요. 고구려 사회보장제도 그거밖에 없는데, 마침 보니까 고국천황 때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고국천황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상황을 보고 지금 어떤 방법을 고민해라. 그래서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다? 진대법이에요. 봄철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철에 갚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책, 진대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답이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상평창이라고 하는 건 물가 조절 기구인데, 이거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구황 촨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선 시대에 있는 건데요. 이거 15세기에 나온 기근에 대비한 책이에요. 구제도감도 고려 시대죠.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 이런 것은 고려, 이제 이 구제도감은 예종 때거든요. 고려 예종 때. 해민국도 마찬가지로 고려 예종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처음 나온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고, 고구려군이 신라에 이르렀고, 자, 왜적이 퇴각했다. 자, 이거는 누가?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이 뇌물 마리간의 도움 요청을 받고 서기 400년에 자, 5만의 병력을 보내줘서 왜를 격퇴하고 또 가야를 압박하고 그랬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고구려가 옥조를 복속시킨 것은 태조왕이라서 이거는 한참 전이고요. 고구려가 평양성을,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것은 근초구왕, 백제 근초구왕이 공격한 거예요. 이건 371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개토 이전이에요. 그럼 가야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맞죠? 광개토 대왕이 가야를 압박하거든요. 가야를 압박하는데 그때 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이에요. 전기 가야 연맹이고 그것은 누가 주도했다? 금간 가야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쇠퇴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지배자 칭호가 차차왕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 건국이 혁거세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대가 남해 차차옹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신라의 건국 초기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자,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이제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한 게 4세기 초반에 미천왕 때 일입니다. 그 미천왕 다음에 광개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미천왕,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국 원왕, 소수림왕, 광개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광개토 어쨌든 그 신라를 구원한 이후의 일은 대가의 중심으로 바뀐 것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자,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겁니다. 그럼 이게 475년이에요. 장수왕 때문에 한성이 점령된 거죠. 이 왕은 문주왕입니다. 백제 문주왕. 자, 사비로 다시 옮겼다. 자, 이거는 백제의 성왕이죠. 그럼 문주왕과 성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문주왕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은 동성왕이에요. 신라와 결혼 동맹 맺었던. 자, 그 다음에 동성왕 다음에는 22담로를 설치했던 무령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성왕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성왕이 즉위하자마자 이거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무령왕이 22담로 왕족 파견 정답이죠. 그쵸? 침류왕은 불교를 소유한 게 4세기예요. 384년입니다. 의자왕이 대하성을 점령한 건 642년 7세기고요. 이때 신라왕은 선덕여왕입니다. 고희왕은 3세기 때죠. 율령 반포한 거. 성왕이 자 한강역을 수복했다. 551년이에요. 그리고 뺏겼어요. 뺏겨서 나중에 신라를 쳐들어가죠. 그 관산성 전투는 554년입니다. 거기서 성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령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당나라 19대 소종이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의 재앙이 서쪽에서 멈춰다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최치원이 지었는데 이게 해인사 묘길상탑기라고 해서 이게 9세기에 농민반란 같은 걸 진압하다가 전몰장병들 있죠. 그리고 전사한 전몰장병에 대한 추모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9세기에 그 어려운 신라 하대 상황,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고 왕위 쟁탈전이 끊이지 않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 하대니까 하대 복신도침 주류성에서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잖아요.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은 660에서 663년 사이예요. 그 다음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한 것은 고려시대 1135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꺾은 것은 675년 나당전쟁 과정이고요. 답은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이 되는 것이고 요새가 백년결사를 주도한 것은 이거는 고려의 최시무신 정권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3세기 일이죠. 13세기.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것은 신라 누구의 무덤입니까?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사람, 신문왕이죠. 그럼 신문왕이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은 진흥왕이고요. 6세기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한 것은 그 전이죠. 진흥왕 전에 지중왕이고요.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호를 쓴 것은 법흥왕입니다. 순서가 지증, 법흥, 진흥이거든요. 자,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사람은 예전에 통일 전에 선덕여왕입니다. 정답 4번으로 쉽게 가시면 돼요. 자,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청동 낙타상이 자 러시아 연해주에서 나왔대요. 쌍봉 낙타 있고 외국과 교류했고 자 연해주 지역이면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발해를 찾아야 되겠죠. 발해, 그렇죠? 자, 그럼 발해가 외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발해 경제 상황이니까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이 되려면 이거는 통일신라예요. 솔빈부의 말이 발해의 특산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해진은 역시 장보고가 설치하는 거니까 통일신라고요. 건원중보는 고려시대 최초의 합회입니다. 고려 성종 때 발행된 합회고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 동시정은 신라의 이건 지증왕 때 만들어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왕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자, 백제 견원이 흉포하여 무도하여 난을 일으키고, 자, 그래서 누구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를 겨를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여 마침내 유태운 나라를 구했다. 자,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또한 이뤄했다. 그래서 나께서는 정종의 고명을 받으셨는데 쌍기가 투탁하여 온 이유로 문사를 존송하고 등등 나왔죠. 그럼 가는 누구냐? 견원이 신라를 괴롭힐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태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견원이 경혜왕을 살해하고 할 때 그때 공산전투에 왕건이 가죠. 가서 패배하긴 했지만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 다음에 해종이 있고 해종 다음에 정종인데 정종의 양해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광종이에요. 또 광종이 또 후주의 귀하인이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하죠. 그러면 흑창을 설치해서 민생을 안정시킨 것은 태조예요. 광덕중풍의 연호를 쓴 것은 광종이고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한 건 성종이죠.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거고요. 태조 때 기인 제도가 비슷한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경종 때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근데 우리 경종 때 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 전시가가 있고 그다음에 경정 전시가가 나와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것은 경정 전시과는 문종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11대예요. 이 사람은 11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되는 게 맞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면 1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10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다음에 또 11번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